5월 28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급등에 힘입어 거래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장펑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기준 사상 최고의 시스템 트래픽을 기록했다며 시스템이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거래가 느린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장중 한때 30억 7천만 달러의 거래가 오갔습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는 약 25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티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등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프로그램 엑셀에 비트코인 심볼을 추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기호를 엑셀에 추가하면서 금융 데이터에 곧 비트코인 기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기호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엑셀에 비트코인 옵션이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면서 언제 사용자 모두에게 이 옵션이 공개될지, 마이크로소프트 패키지 전체에 사용될지, 사진이 진짜인지에 대한 정보도 아직 확실하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 얼리버드 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UDC2019는 오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서비스 증명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두나무 측은 올해 UDC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적용된 서비스를 소개하며 기술의 효용성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최신 블록체인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관련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해커톤 전시 등 여러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